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저에 대한 간단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애데리고 재혼으로 호주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로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호주 애들레이드는 애들레이드 프린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한달 정도 기간 동안 매일 다채롭게 열리고 있어요. 톰과 저는 의례적으로 매년 한 개는 보러 가자 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주신 유품 정리와 여러 가지 일들로 톰과 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에 가서 일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공연에 갈 생각도 못했었답니다. 2년 전에 시어머니와 이모님이 마리 이모님께서 프린지 공연에 함께 가자고 하셔서 60년대, 70년대 팝음악 공연을 예약해 두었는데, 가기 하루 전날에 시어머니께서 이모님과 함께 톰의 동생이 있는 멜번으로 갑자기 가셔서 우리의 계획은 붕 뜨게 되었고, 이미 예약한 공연 티켓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죠. 취소가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취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톰의 아버지와 같이 가면 좋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할 정도였어요. 진작 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0.1초간의 자책을 하면서 단숨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리니 당연히 시간 되신다고 하시면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긴 밴드 공연을 보고 온 것이 2년 전인데요. 재밌었던 것은 그때 그 공연은 톰과 제가 가장 어린 사람들이었고요. 다들 아버지 어머니 연배 분들이었답니다. 음악들은 어디선가 한번 정도씩은 들어봤던 음악들이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레이드 프린지라는 시즌이라 지금 주말에는 특히 시티 어딜 가더라도 축제 분위기랍니다. 토요일 저녁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올해는 작년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뭐라도 보자 하고 몇 가지 공연 프로그램을 고르고 골라서 톰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뭐 뻔하죠 뭐.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죠? Don't know. Too hard. 였어요. 그래. 물어본 내가 잘못했다. 그냥 내가 이거 보러 가자 하면 따라올 테니까 그냥 제 맘대로 골랐답니다. 제가 고른 공연의 조건은 네 가지로 $30 내외, 트램 타고 갈수 있는 곳, 너무 늦지 않는 시간에 시작하고 너무 길지 않은 공연 시간이었죠. 3년 전에 시어머니와 같이 갔던 공연은 1시간 정도 되는 클래식 공연이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거든요. 보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시아버지와 갔던 공연은 2시간 반 만에 끝나는 긴 공연이어서 집에 오니까 11시가 되어서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어제 고른 공연은 1시간 반딱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조건과 딱 맞는 걸 골라서 찾아서 어제도 시아버지께 냉큼 전화드려서 Are you available tonight? 이라고 여쭤보니까 depends on 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은 즉 한국말로 하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런 뜻이죠. 여튼 그래서 이런 공연이 있다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니 당연히 좋아하시죠. 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6시에 저희 집 쪽으로 오셔서 같이 트램 타고 다녀왔어요. Once upon a time in Italy라는 것이었고요. 재즈 음악 및 활기찬 밴드 음악인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공연도 좋으셨겠지만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라서 더 좋으셨겠죠? 그 90분짜리 공연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한지 아시나요? 이 애들레이드 프린지는 해외 아티스트들도 오시거든요. 올해는 우리나라 팀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악, 퓨전 국악 그룹이나 사물놀이나 부채춤 같은 팀도 와서 공연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 공연들은 언어가 따로 필요 없고 눈과 귀로 즐기는 거니까요. 언어가 필요하면 뒤쪽에 있는 스크린으로 보여주던가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공연을 보며 했다니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한국을 신경 썼다고 그러는지 참. 외국 나가며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쑥스럽지만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국악이나 사물놀이 등 그런 전통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관련이 있으시면 내년이던 언제든 애들레이드 프린지에 한번 꼭 와주세요.
아님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애들레이드에 공연하러 오시면 호주 가족들이랑 함께 보러 가고 싶어하는 한국 아줌마가 있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93.1 FM 오후 5시만 되면 국악이 나와서 클래식 라디오 듣다가 다른 주파수로 옮기고 그랬던 전대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 사람이 바뀌네요. 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잘 다녀왔냐? 다시 한국 가서 살고 싶으냐라고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한국 가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대답은 톰이 없으면 한국 가서 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시길래 언어 때문이죠. 한국의 주변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있어서 무섭지 않냐 라고 하시길래 무서운 나라가 하나만 있으면 더 무섭겠지만 셋이나 있어서 덜 무섭다고 넌센스적인 대답으로 마무리했답니다. 이러면서 저희의 여름밤은 저물어 갔고요. 호주에 있으면서도 한국 생각하는 로튼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